요 라인들이 세미 매트 라인입니다. 지금 세미 매트 라인이 고객님 대세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 컬러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네. 요걸 제가 살짝 발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세미 매트 라인 중에 네. 얘가 딥 와인인데 와인이 약간 달라요. 어머. 너무 동동 떠있는 느낌 아니고 되게 세련된 느낌의 그 딥 와인 컬러가 있고요. 네. 그다음 좀 연한 컬러.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골드 섀도우에 완전 딱이에요. 톤 다운된 핑크 컬러까지 가고서요. 지금 밀크 마젠타. 밀크 마젠타는 약간 얼굴도 확 환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코랄. 네. 코랄이 오렌지하고 또 다른 얘가 코랄이죠. 그리고 오렌지가요. 이 컬러예요. 오, 좀 다르죠? 완전 다르죠. 좀 다르죠? 그쵸. 그래서 코랄이나 오렌지, 주식 코랄 그리고 오렌지. 네. 미묘한 톤 차이가 좀 달라요.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 되게 예쁘게 발라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까지. 사실은 얘가 바비핑크인데 이 바비핑크가 연예인들 진짜 많이 하고 나오는 그쵸, 컬러예요. 그렇죠. 올봄 유행 컬러예요. 정말 예쁜 컬러예요. 그렇죠. 요거 지금 세미 매트 라인 고객님 백화점 가시더라도 가장 최신상으로 보시는 세미 매트 라인에다가 모이스처 라인까지. 네. 총 6종의 컬러를 다 드리는데 제가 밀크 마젠타 발라볼게요. 이 밀크 마젠타는요, 그야말로. 아, 얼굴이 너무 휑해, 지금. 빨리 바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휑했던 얼굴에 얼마만큼 생기가 확 불어넣어지는지 잠깐만 주목해주세요. 쓱쓱 지나가는 바로 그 자리마다 그 립스틱 컬러에 있던 색깔이 완전 바로 발색이 쫙 올라오죠. 발색 너무너무 예쁘고요. 아래 입술만 지금 발랐을 뿐인데 벌써부터 얼굴에 조명판이 하나 둘 개 땅땅땅땅 켜지는 것 같은 그 느낌 느끼셨나요? 얼굴 전체적으로 완전 톤업을 딱 시켜주니까 봄에는 이런 컬러 꼭 하나 소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무드 매치가 좋은 와. 게 지금 세미 매트 라인인데 딱 발랐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착착착 로션 섞여 있는 것처럼 네. 너무 착착착착 잘 발라져요. 쫙쫙 미끄러지면서 너무 잘 발라져요. 발림성은 그냥 모이스처 라인처럼 잘 발라져요. 그런데 얘가 겉으로 보세요. 얼굴이 피부가 많이 건조하면 에센스도 더 바르실 거고 거기다 크림도 더 바르실 거고 이렇게 되면 광이 좀 반짝반짝 나죠. 여기 광 나는 피부에 여기까지 광이 나면은 여러분 별로 안 예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대세가 백화점에 보면 네. 입생노랑이나 조르조 알마니나 아니면 크리스찬 디올이나 이런 유명 브랜드 가시죠? 네. 세미 매트 라인이 대세예요. 아. 나스. 나스 브랜드 제가 립스틱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쵸. 거기 가더라도 세미 매트 라인에 크레용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도 유행하는 컬러가 있는데 네. 그 컬러를 엄선을 해서 무드 매치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미 매트는 딱 올리고 나면은요, 왠지 모르게 좀 지적여 보이는 네. 느낌? 내가 오늘은 좀 분위기 있는 여자처럼 보이고 싶을 때 네. 이렇게 세미 매트 싹 올려놓으시면 너무 예쁘고 모이스처 라인은 또 통통 튀는 귀여움이 살짝 있잖아요. 모이스처 라인 보실래요? 그럴까요? 오소정 씨 모이스처 라인 중에 제가 오렌지를 바르고 왔는데 이 위에 오렌지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이 오렌지가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이 립스틱이 오렌지. 이거 우리 거예요. 이병 공효진 씨가 발라서 알고 계시는? 공블리. 공블리 컬러가 사실은 되게 얼굴을 약간 공효진 씨가 피부가 하얗지만 이거 네. 바르니까 더 또렷해 보이면서 예쁘죠. 되게 예쁘죠. 그러니까